나 방송 장르 안 바꾸고 싶었었네. 어우, 위험했어. 또 퍼프 방송 하네. 네, 채팅방 오신 분 나오셨습니다. 아니, 원래는 앞에다 삼각대 글을 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일어날 거라서, 그냥 귀찮아서, 그냥 앉아있어요. 아, 오늘 그거예요. 제가 이따가 10시부터 그 트레저헌터 스튜디오에서 뭐 출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 9시쯤부터는 그 스튜디오 가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 여기서 그 트레저헌터 스튜디오 앞까지 걸어갈 때까지만 아마 방송 잠깐 켤 거예요. 네, 오랜만이에요. 그 내가 역캠분하고 사진 찍은 거 딱 올리니까 딱 반응이 좋던데 아주. 사실 그분하고 어제 미리 만나가지고 어제 잠깐 출연했거든요, 그분 방송에. 그래서 어제 전쟁기념관에서 역캠 방송에 출연하고, 사실 오늘도 이거 오늘은 진짜 며칠 준비한 거예요. 대본도 있어. 오늘은 대본도 있어요. 자,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난밤에 왔으면 시청자 되게 많았는데. 이제 뭐냐, 매주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그 운영자님들 그 핫이슈 지원되는 거. 그 사십역사 콘텐츠 하죠. 네. 사실 이따가 가면 야구의 역사 얘기할 건데, 홈런 뭐 여기서 먹을까요? 소품을 쓸까? 근데 이따 가서 치킨 먹고 와서 과자는 먹을게요. 그리고 사실 오늘의 소품 하나, 이거 소품 하나? 소품 둘. 그리고 소품 셋? 뭐 이런 책들. 그렇게까지 맨날 읽는 책은 아닌데 갖고 왔어. 갖고 있는 책이라고 갖고 왔어. 이거 태블릿 이거 왜 이래? 소리 꺼. 여기다 놓자. 어우, 정신없어. 사실 저 지금도 사실 비몽사몽인데 요즘 좀 무리를 했어요. 사실 저 전쟁기념관 가기 전에 그때 밤 좀 새가지고 네 이거 오늘 이따 가서 그 트레저헌터 스튜디오 가서, 제가 원래는 이제 역사하고 스포츠를 같이 다룰 예정이라서 뭐 야구의 역사 뭐 그리고 KBO 리그 역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품이 막 야구팀 모자 있고 야구공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소품들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저는 무슨 야구로 글로 배워서, 이거는 쿠폰스로 왔고요. 네, 오늘 추억의 역사예요. 근데 이거 아프리카 TV로 켜는 게 아니고, 그 제 채널로 제가 출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트레저헌터 채널로 출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TV 걸로 출연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쪽 그거라서 제가
사실 그렇게 혹시 그 SKT 쓰시는 분들 그 옥수수 앱 있나? 거기서 그 트레저터 채널 있나봐요. 거기로 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채널을 갖고 있지 않고, 심지어 저는 SKT VIP 때도 그 옥수수 안 써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분은 아프리카 TV 이외에는 다른 플랫폼에서는 채널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팝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분도 이제 다른 거 출연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거기서 같이 나오게 됐고요. 아니요, 대균쌤은 파비가 아니죠. 대균쌤 뱀이지. 아니 근데 대균쌤 학원 요 근처긴 해요. 저기 삼성중앙역 가면 그 삼성중앙역에 그 대균쌤 어학원 있고, 트레저헌터 스튜디오도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트레저헌터로 걸어가면 돼요. 대균쌤하고 방송하는 결과 한나님하고 방송. 어제도 한나님 만났지만. 아, 대균쌤이 저하고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막 삼성동 갈 일이 있으면, 근데 대균쌤이 막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막 그 페이스북으로 뭐 알림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내주길래 좀 나중에 시간 되면 학원 들르라고. 아마 학원 들러서 대균쌤 만나면 방송 켜겠죠. 그분도 뵙이십니까? 제가 근데 화요일 저녁에는 그 공식 게스트 섭외 방송이어가지고 그 화요일은 아마 못 갈 것 같고, 아니면 화요일에 내가 특별 출연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아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일 때 그 대균쌤 일정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는, 아 그건 아니죠, 식사하는 건. 그리고 오늘은 일단 사실 어저께 약간 버프를 살짝 받았던 게, 어제 제가 이제 그 전쟁기념관에서 그 한나님 방송에 출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출연을 하고, 근데 공교롭게 제가 이제 화요일 밤 술 새벽에 이제 그 핫이슈 컨텐츠 방송을 하니까 이제 화요일이라고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핫이슈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랭킹 관리를 하는 방송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요즘 약간 이제 BJ들이 제 존재감을 아니까 이제 슬슬 약간 합방 버프가 좀 끼는 거죠. 버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인가 제가 클래식 만나러 갈 때도 방송 켜려고 했었어.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방송 켜려고? 놀라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보이시는 분은 보이시겠지만 오늘 약간 업소가 많을 거예요. 두 번을 거쳐서 버프를 받고, 다음 주는,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아직 무슨 주제할지 생각을 안 했어요.
다음 주가 아마 6.15 군사정전 그때인가? 6.15 남북 공동선언 그 시기죠. 근데 딱히 현대사를 딱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지난주에도 이미 그 후국 복원에 달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번 달에 그 한국전쟁 얘기도 할 건데, 왜냐면 다음 주쯤에 제가 한국전쟁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현대사를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한국전쟁은 근데 사실 또 민감하잖아요. 일단 한국전쟁 컨텐츠가 계획이 있어서 다른 시대 거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내일 중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금요일에 또 운영자님한테 어떤 주제 할 건지를 제가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검토를 하고 그 하디슈가 올라가거든. 딱 검토하고 하디슈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제가 사실 화요일에 23시에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 한나님이 그 공무원 한국사 시험 진도를 화요일에 21시부터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시간대에 같이 시작을 안 해요. 그냥 한나님이 조금 그 끝날 때쯤에 제가 일부러 그때 켜고, 목요일은 제가 아예 제가 컨텐츠 방송하는 거 그냥 제가 그냥 토크 켜는 이유가 이제 저랑 진행 컨셉이 비슷한 컨텐츠잖아요. 역사 스캔들이. 그래서 목요일에는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목요일에는 아니 왜냐면 아는 분은 좀 솔직히 귀찮아. 그러니까 뭐 배려 문제도 있고요. 사실 약간 컨셉 겹치는 방송 그런 거 하게 되면 좀 그렇죠. 같은 시간대에 하면 사실 그게 좀 있어요. 뭐 목요일에 또 유경이 누나도 그 컨텐츠 방송하는 거 있고. 미안한다고 하고 이게 교육방송 BJ들이 아무래도 이게 좀 희귀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시간대에 하면 좀 버프를 덜 받아요. 모르겠어. 지난밤에 제가 방송할 때 라임양님도 역사 주제를 얘기를 하던데, 근데 라임양님은 그 하디슈 컨텐츠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 라임양님은 그 하디슈는 거죠. 책주라. 계속 메일을 현대에서 보내는데 나는 아직 못 찾았답니다. 현대에서 보내는 제가 거기에 맞춰서 페이지. 뭐 근데 어차피 한나님도 제가 이런 식의 방송하는 거 아니까. 사실 어제 한나님한테 그거 했거든. 한나님 중간에 이제 삼각대 필요할 때 그때 제 삼각대 썼거든요. 그리고 그 보조 배터리 선 연결한 것도 제가 잠깐 빌려줬는데, 그 아프리카 TV 그거 붙어 있는 거. 사실 오늘 저도 이게 야구 유니폼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제 딱히 중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 저진 없거든요. 사실 그 두산베어스 모자도 동생 거 갖고 온 거야. 동생 거 모자 잠깐 빌린 거예요. 이것도 동생 모자 잠깐 빌린 거여가지고. 야구공 입고. 소품이 필요하니까. 글쎄 나중에 MLB 매장 가가지고 메이저리그 거라도 하나 살까? 다저스 거 하나 사놓을까? 다저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메이저리그 다저스 본 사람 많으니까. 여기 잠깐 보여줄까요? 카페? 여기 코나 퀸즈라는 곳이고,
여기가 예약해있고 저거는 왠지 직접 뭐 커피를 내리는 곳인가? 뭐 근데 보통 카페들은 저렇게 폼으로 만드는 데도 있고 근데 보통 카페들이 저런 걸 만들어 놓으면요 저런 거 서비스하는 메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코너라고 적혀 있죠. 머리 왜 이래? 아 여기 강남이라고요? 아 근데 사실 여기가 자리가 요 옆이 바로 그 삼성역 출구예요. 그 삼성역 5, 6번 출구 거기고요. 근데 여기가 사실 그 네트워크 신호가 별로 좋은 곳은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방폭된다? 제가 저번에 그 프리급 스튜디오 갈 때 거기가 그래서 신호가 안 좋았잖아요. 원래 그 프리급 스튜디오가 모르겠어. 제 핸드폰이 문제인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SKT 신호가 좀 안 좋나 봐요. 이 프리급 스튜디오 쪽이 여기 1번 출구에서 그 강남 소방서 쪽으로 걸어가면 그 프리급 스튜디오 있는데 지금 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강남이 좀 그래요. 그 홍대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야외 방송을 켜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 그때 심상정 후보 그 유세 방송할 때 그때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오전이어가지고 한 점심때여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을 때라서 제가 4000K 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 때 그 프리허가로 나왔을 때 그때 사람이 너무 미어 터져가지고 그때는 진짜 뭐냐 그 이은미 씨 오고 나서부터는 전혀 그 신호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날은 아예 생방송 포기하고 그냥 녹화용으로만 찍어서 올렸잖아요. 유튜브에. 어저께 한단님도 그러더라고. 홍대는 사실 길거리 방송이 힘들다고. 물론 이제 홍대에서는 방송할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TV PC방. 저는 거의 스튜디오 예약하고 그냥 집에서 한 40분 정도 산책해서 가면 거기서 방송하면 되니까. 여기서 트레전터 가려면 이 코엑스몰 그 서쪽 문으로 나가가지고 그 서쪽 문으로 나가서 한 블럭 정도 걸어가면 바로 트레전터 나와요. 저도 그렇고 한나님도 그렇고 오늘은 그거예요. 그 개인 채널로 생방송 여는 게 아니고 출연하는 방송이라서 사실 출연료가 있는 건데 출연료 받는 방송 오늘 처음이다. 그 BJ 골든벨 그거는 그 출연료는 없는 거고 원래 그 1등하면 상금이 있었는데 제가 한자 문제에서도 떨어졌었죠. 참 그 철군님 때문에 나온 그 문제 때를 그걸 제가 틀려가지고 그래서 아 한나님도 방송 켰어요? 어 놀래라. 서로 방송 켜고 만나는 거 아니야? 어 시청자 별로 없을 때 하나님 들어오면 큰일 나는데 이거.
잠깐만.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님 방송으로 켜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아,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파비들은 다른 채널에서는 자기 채널로 방송을 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채널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켜면 안 되니까 아마 그 트레전터 채널 뭐 그거일 거예요. 저도 옥수수는 안 써봐가지고 SKT VIP인데도 안 써봤어요. 옥수수로 들어갈 일이 거의 없었죠. 뭐 제가 뭐 드라마를 다시 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따 치킨 먹을 거라서 제가 일부러 좀 배를 좀 많이 비우고 있는 거예요. 9시네? 이제 좀 일어나야 되겠다. 이것만 비우고 일어날게요. 아. 트레전터 스튜디오 거의 1년 만에 가보는데. 작년에 한국전파진흥협회하고 트레전터하고 그 크리에이터 교육 한 게 있었거든요. 그 국비 지원으로. 거기 교육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사실 제 친구도 있었고 그 유경이누나도 있었는데 그 거기서 이제 몇 명의 수습 크리에이터를 뽑아가지고 아마 몇 달 동안 아마 수습 계약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내 친구는 그때 뽑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몇 명 뽑혔고 BJ들은 안 뽑히고. 그러니까 BJ들은 이미 흔하다 이거야. 그래서 BJ들은 안 뽑히고. 근데 아마 그 수수 크리에이터들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블루투스 꺼. 아, 한나님 20시 45분에 택시 타셨어. 그 알림으로 밖에 확인을 못하니까. 제가 폰이 한 개밖에 없어서 저는 그 폰으로 방송하면서는 핸드폰 다른 걸 못해요. 전 폰이 한 개밖에 없어. 다 먹었다. 근데 이거는 쓰레기통 이따 나가서 버려야지. 여기다 쓰레기 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는 여기 다시 넣고 이제 저거 일단 재활용 쓰레기 넣으면 되지. 포인트 아 이거 다 마셨구나. 한번 챙겨보자. 대본을 여기다가 껴놓으면 되겠지? 보조 배터리를 보조 안에 넣고 가방 메고 메는 게 아니고 팔을 걸쳐야 돼요.
이거는 이따가 가면서 쓰레기통 버리고. 아이고 힘들어라. 여기다 놓고 가야지. 아 이거 주머니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치? 맞아 이 방향이 편해. 지갑을 왼손을 잘 안 만져봐서. 자, 이렇게 불 켜고 다니는 거. 공을 좀 짧게 잡자. 여름인데 여름 날씨가 같지가 않아. 잠깐만 이거 좀 이렇게 올리고 가자. 이게 보조 배터리 때문에 지금 제가 공을 높이 들 수가 없어. 보조 배터리를 들고 갈까? 아니다 그럼 이따가 또 손이 모자라. 쓰레기통 나왔다. 이거를 그리고 사실 이따가 치킨 먹을 거긴 한데 입을 한번 헹궈야 되겠지? 잠깐만 화장실 들어갈게요. 끊길라나? 잠깐만 들어가서 개인 정비를 좀 실시를 하게 했어요. 이거 좀. 참. 아, 이거, 미리 뜯어놓을 걸. 집에도 좀 있는데, 집에 있는 걸 갖고 올 걸 왜, 괜히 내 돈 주고 샀을까? 뜯고. 그, 시중에 있는 그 가그렉 중에 리스테린 이게 제일 세죠? 이것만 한 마디. 아, 안경 내려갔네. 이마에 있을지도 모르는 기능을 닦아내고. 자 이제 다시 화장실에서 나가서 이쪽이지. 그냥 이거 들고 오라야 되겠다. 손이 너무 짧다. 지금은 좀 코엑스가 약간 조용해진 시간대죠. 아 여기라 얘 그냥 가는 길 중간에 이 별마당 도서관을 들어가게 해놔버렸네. 잠깐 도서관 보여줄까요? 저도 오늘 이거 처음 봤는데 여기 별마당 도서관.
여기서는 큰 소리를 못 내고 이렇게 별마당 도서관 있고 사실 여기가 이제 도서관 생기니까 그래서 길거리가 많이 조용해진 것 같아. 도서관 때문에 이 코엑스가 엄청 조용해졌어. 도서관 진짜 막 그 앉아서 책 읽는 구역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조용해졌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길 막혀 있었구나. 여기 조명 왜 이러니? 자, 이제 1층으로 그 전시홀로 올라가서 그 서쪽문으로 나갈게요. 아, 강의는 아니고 출연하는 거예요. 토서님. 자. 여기는 이제 네. 조명빨을 못 받는다 여기가. 1층 전시홀로 올라가서 조명이 바뀌죠. 올라가서 이 트레저헌터 가려면 서쪽 문으로 나가야 돼요. 서쪽 문으로 나가서 잠깐 길거리 구경을 하고 아마 그러고 이제 들어가 있죠. 이 전시회 이런 거 온 지 굉장히 오래됐다. 아, 맞다. 이번 주에 그거 있는데. 그, 서울국제도서전 아마 이번 주인가? 야, 서울국제도서전 그거 날짜를 못 봐가지고, 보통 6월에 하거든요? 6월 둘째 주가 보통 서울국제도서전이던데? 그래서, 저는 국제도서전 그 관련 뭐 활동한 적 있어가지고 가면 좋고 근데 아마 국제도서전 방송은 아마 힘들 수가 있어요. 애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누구지? 되게 막 애교를 부리면서 걸어가길래 참 이 시간대에 이 코엑스를 근데 여기 가로지르는 문은 항상 열어놔요. 항상 열어놓고 이제 불 켜고 가야 되겠다. 자, 문 열고 자, 여러분 이제 머리카락이 날릴 시간이에요. 여기 밀고, 어이씨, 엉덩이가 여기 힘이 안 돼? 아이고, 이렇게 불을 켜고 가는 거죠. 손을 이렇게 잡자. 무슨 뭘 갑자기 왜 이마가 까졌어? 이쪽으로 쭉 걸어가야 되는데 아 신호 안 놓치겠다. 아 네 지구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10초 안에 이거를 건너지. 지금 이 한 손에는 지금 소품 가방. 여기서 이제 한 블럭 정도만 걸어가면 그 트레저헌터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네.
저 코엑스에서 사실 아까 코엑스에서 방송 켰던 게 그 이마 보이니까 존잘이야. 그 커피 쿠폰 쓸 일 있어가지고 거기 좀 이따 왔거든요. 아 삼각대요? 삼각대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있고 그 이제 셀카봉도 좀 여러 종류 있어요. 근데 셀카봉은 보통 한 종류 쓰고 삼각대는 용도가 좀 다르죠. 이게 조그만 삼각대는 뭐 책상에 올려놓거나 그 웹캠 꽂거나 그럴 때 쓰고 그러니까 언제 그 밖에서는 언제 방송을 켤지 모르니까 제가 그 삼각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분도 왜 갑자기 지휘태워 이걸 따라하지? 이 길도? 아 그거 인정? 가로질러서 가면 저 길에 있어요. 아, 갑자기 웬 족발집이 있니? 이따 치킨 먹을 거니까 참. 아니요, 근데 족발은 솔직히. 혼자 다 못 먹고 그 사실 제가 뼈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앞에 보이는 길이 삼성로? 저 삼성로를 걸어가면 건너가면 트레저헌터가 있어요. 그래 여기서 보여줘. 학교. 아 치맥이요. 어휴. 제가 직접 가본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TV로 많이 봤지.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야구장 가본 적이 기억이 없네. 여기서는 잠실운동장에 가까운데 어 불 꺼져 있구나. 트레저헌터 왔는데. 아 여기 스튜디움은 잠겨 있으면 뭐 그 뭐 PD님한테 연락하라는데 문제는 제가 폰이 한 개밖에 없어요. 전화하려면 방송을 꺼야 돼요. 어? 아, 택시 빈 차구나. 근데 그 고척돔, 그, 우리 집에서는 그 버스 한 번에 가거든요? 근데 거기가 더 올라나? 아니, 좀 비쌀라나? 아니, 왜, 길 건널 때마다, 왜 건널 때마다 이게 자꾸, 신호가 되게 급박하게 바뀌어. 아니요, 여기 트레저헌터 위치는 제가 알아요. 지금 여기 트레저헌터 건물 앞에 왔는데 지금 그 이제 문을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더 일찍 도착했나?
내가 더 일찍 도착했을라나? 아마 그 지하라이거든요. 자, 네트워크 끊겼나? 아,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 끊은 시점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러면 여기 다 왔는데 여기 네트워크가 좀 오늘 저 끝나고